여성 접속자 좀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 오빠 피곤하겠다. 오빠 파이팅. 배성재 곁털은 뭐야? 차단. 6, 5, 4, 3, 2, 1. 홍진우 씨, 네. 게임이 여자 마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 걸까? 채팅을 많이 하잖아, 게임하면은. 저는 이제 상대가 채팅을 할 때 받침을 어떻게 하고 점이 어떻게 찍혀있고 느낌표나 이제 물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약간 어떤 감정으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이런 거 제가 아는 거죠. 아니. 안녕하세요. 4월 21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 소녀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홍진호 씨가 게임으로 여자 마음을 파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한 얘기였고요. 맞춤법을 맞게 썼나 안 썼나, 점을 찍었나 안 찍었나, 물결을 몇 개 했나 이런 걸로 게임 중 채팅으로 여자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근데 뭐 꼭 게임하면서 해야 되나요? 어차피 그 땡톡 이런 걸 하고 문자 하다 보면 비슷한 걸로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게임이라는 접점이 또 프로게임의 출신이라 있다 보니까 장점이 있네요. 귀엽게 보이고 싶으면 맞춤법을 파괴해서 쓰기도 하고, 선 긋고 싶으면 아주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예, 공무원 말투로 쓸 수도 있고. 요즘 하도 메시지를 많이 쓰니까 그 행간을 감정으로 채워서 읽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진호 씨는 그 딕션이, 예, 문자로 보면 알 수 없잖아요. 네. 배텐에 잠깐 출연 전화 연결을 해준 적이 있는데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잘 못 알아들으면 제가 번역해드립니다. 통역해드립니다. 홍진호 씨도 너무 채팅, 그 게임 채팅만 해서 발음이 안 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토요일은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그 어떤 사소한 고민이라도 최대한 감정이입해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 한 줄 고민 보내주세요. 고민 해결 보장을 딱히 해드리진 못하지만 성의는 보여드립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배텐은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일정 참고하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 팬이 많은데요? 덜렁덜렁. 오빠 살쪘어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반쯤 풀린 눈처럼 나른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분,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어떤 분이 모자 무늬가 세빛둥둥섬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산이에요, 산. 산인가요? 네. 삐죽삐죽하네요, 진짜. 둥글둥글하지 않고. 네. 그렇고. 이말년 씨는 눈에 대한 그 개성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트레이드마크잖아요. 네. 눈 때문에 별명이 퇴계이왕, 네, 이봉주 선수, 네, 였다고 들었습니다. 쌍꺼풀 관련된 그런 눈하고 많이 그렇게 됐죠. 네네네. 제가 좀 특이해요. 눈이 쌍꺼풀이 있는데 눈이 부어있어요. 그러기 잘 안 그러거든요. 네. 눈이 부어있기만 하거나 쌍꺼풀만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 두 개가 다 있어서. 그래서 마치 수술한 눈 같은 느낌? 네. 갓 수술한 느낌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약간 과해 보이죠? 네. 부자연스러운 쌍꺼풀 같다고 하신 분이고. 맞아요. 채팅창에 선한 베리 눈이라고 그 와중에 얘기해 주신 분 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완전 못상해. 조그만 눈이죠. 소지섭 씨 같다는 분이 있는데요. 소침섭이라고.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호지섭 씨랑 뭐 퇴계이왕 그 1,000원짜리 지폐랑 닮았다 이런 옛날 개그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닮았다는 얘기가 무조건 칭찬 아니에요. 그래요? 아시죠? 인터넷에 뭐 무슨 닮은 꼴 해가지고 보면 닮기만 한 경우가 많아요. 아, 칭찬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닮기만 하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다른 문제예요. 저는 무조건 칭찬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말년 작가는 불리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말년, 침착맨, 이병건, 소영이 아빠. 지난주에는 아르센 병건까지 나왔는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듭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말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냥 이말년? 네. 아, 본인이 스스로 만든 그 예명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이국적이에요. 이름이 좀 중국 느낌도 나고. 중국 느낌 난다고요? 중화권 사람 같기도 하고. 말년. 상품권 등록이 돼 있습니까? 상품권? 네. 제가 등록 안 했으면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어요. 상품권이 아니라 상표권 아닙니까? 예. 상품권은, 상품권은 그 백화점에 쓰는 거고. 그렇죠. 상표권. 네. 저작권. 거기서 구입하는 거죠, 그거는. 예. 등록, 아, 뭐요? 상품권은요? 어디서 구입해요? 백화점에서요. 그렇죠. 예. 가끔 구두방에서 찾으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상표권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특허 등록도 안 돼 있고? 네. 해야 되나요? 빨리 해야 돼요? 글쎄요.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선착순입니다. 자, 이미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말년에 뭐를 쓰려고 그럴 때 갑자기 그분이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그 옛날 그 도메인 그것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말년 씨가 카페를 내요. 네. 이말년에 커피숍. 네.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고. 아우, 기분 좋은 일이네요. 기분만 좋지 돈은 안 되죠.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상품 가치가 있다. 뭐 그렇게까지 그때 가면은 영어 알파벳 E 말년 써야 될 수도 있다고. 아, 네, 피해야 돼서. 괜찮네. 숫자 E 말년. 숫자 E나. 네. 박지윤 씨도 방송에서 그 욕망 아줌마라는 수식어가 화제가 되니까 바로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나봐요, 요즘에는. 저도 뭐 등록해볼까. 정신줄을 잠시라도 놓으면 안 되나봐요. 항상 이렇게 잡고 살아야 되나봐요. 보통 근데 그게 오리지널 어떤 인물이 있으면 네. 상표권 등록이 되기 전에 네. 그 사람한테 문의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이말년 씨 예명으로 상표권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거는 아무래도 오리지널리티가 이말년 씨한테 있으니까 혹시 먼저 상표권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죠? 네. 그렇게 안 되고 있나요?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냥 먼저 하면. 먼저 하면 땡인가 봐요. 그럼 저도 막 가가지고 막 온갖 단어 다 등록해놔서. 네. 마치 그 도장 파는 그 뭐 어디죠? 그 가게처럼. 다, 단어 다 조합해가지고 다 등록해놓으면 되나요? 도장처럼 싸진 않을 거고 돈이 아마 등록비가 꽤 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베테는이나 네. 뭐 베가놈 이런 거 등록해놓으세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거 만약에 등록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슬프네요. 그 가격 가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죠. 예. 자, 이말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8819님 통천의 가상화폐 근황이 궁금합니다. 팔았나요? 통천이라 함은 제 여동생 닉네임이죠. 가상화폐를 예. 좀 구매를 했었어요. 구입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지는 저도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표정이 좋습니까, 요즘? 얼굴 색이? 혈색? 혈색은 항상 좋아요. 잘 드시니까? 건강이 항상 좋아서. 네. 요새 조금 그 가상화폐 관련 이슈 자체가 네. 뉴스에서 거의 나오질 않고 있고, 우리, 네, 손댄 분들이 주변에 좀 있긴 한데. 손댄 분들이 좀 있죠. 네네네. 아무튼 뭐, 큰 뭐 단위도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인생 공부하는 거죠. 수업료가 나온 거죠. 수업료 이렇게 내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막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 1010님 침착맨 옆에서 늘 방송 출연하는 주호민 작가는 방송 욕심이 없나요? 잘할 것 같은데. 이분 진짜 잘해요. 제 개인 방송에서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본인이 직접 뭐 이렇게 진행하거나 네. 따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주호민 작가는? 아직은 없대요. 제가 계속 추천을 하고 있어요. 채널을 팔아. 채널을 파서 자기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잘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막 과도하게 무리 안 하면서 재치있게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만화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죠. 파괴형이니까 베테는 초대하지 말자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베테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말년 씨랑 근데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잘 돼요. 캐릭터도 바꿔요. 전혀 다른 것 같고. 예. 예.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을 계속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받고 싶은 그림도 내용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드백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뭡니까? 안 그래도 제가 준비한 그 리빙 포인트가 주호민 작가님 관련 내용이었어요. 뭐죠? 주호민 작가님이 이제 이사를 가셔가지고 저랑 이제 작업실 헤어져야 돼요. 지금 같이 쓰고 있거든요. 예. 헤어지면은 따로따로 해야죠. 뭐 이렇게 또 그쪽도 집을 구입하시고 뭐 이렇게 잘 되셔서. 그분이요? 네. 예. 축하할 일이네요, 두 분 다. 그분은, 참 좋은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이말년 씨도 좋은 곳 아닙니까? 저도 좋은 곳이고, 그분도 좋은 곳이고. 그분 더 좋은 곳이에요? 그분은, 거의 아방궁. 아방궁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 용어 자체가. 황제도 아니면서? 용어가 그, 넘어가죠? 좀 예. 그런가요? 예. 미호성 정도로. 아, 극락으로 가신다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대부호 느낌입니까? 아, 대부호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요. 아, 주지용님 행이냐고 하신 분. 주시네요, 안 그래도. 예. 네. 주지용님. 네네네.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뭐 작업하면서 말벗도 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밥벗도 되고 또 뭐 제 그 땡튜브 할 때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아이디어 짤 때 또 같이 뭐 무슨 일 있냐고 하면서 이제 좀 도와주실 때도 있고 서로 좀 이렇게 의지가 좀 됐는데 네. 아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직 이혼 가치가 좀 있으신데 그래가지고 노예 탈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제가 따라가야 되나 작업실 옮길 때 아 동네가 많이 멀어요? 저 성남으로 가십니다. 아 그래가지고 따라가야 되나 내옥동, 내옥동인가요? 아이고 작업실이 어딥니까 그럼? 작업실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근데 그 근처로 잡으시겠죠 아무래도 그분 그렇군요. 공기 좋겠네요. 한번 갔었어요. 네. 그 어떤지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야 막 단천 흐르고 그냥 아, 네, 막 아파트로 가신가요? 어디요? 아파트로 가시나요? 아니요. 성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궁이네요. 궁궐에 이렇게 막 벚꽃 피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막 냇가에 막 고기 막 돌아댕기고 그 도원향이라고 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네 무릉도원의 느낌이 좀 나는 캐슬로 네.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말년 작가가 거기 작업실을 공유하려면 중간 지점도 꽤 머네요. 그쵸. 서로 머네요. 그쵸.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따라가서 끝까지 좀 뽑아 먹어야 되는데. 뽑아야 된다. 아직 그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직은 그 이사가 좀 있고 기간이 좀 남았고 그 작업실은 좀 일단은 출퇴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말년 작가의 그 거처에서 시간상 한 시간 넘겠네요. 이게 출퇴근 시간대가 겹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빨대맨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짐짝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는 누군가의 빨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빨대가 아닌지. 네. 아, 우리는 모든 그 우리 부모님에게 빨대를 꽂았었죠. 그쵸. 예. 자 리빙 포인트가 뭡니까 그래서? 효도해야죠. 그 리빙 포인트는 네. 갈비뼈에 고기가 붙어 있으면 끝까지 돌려가지고 뜯는 것이 좋다. 그거 버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세상은 빨대를 꽂아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예. 있고 아 갈비 뼈다귀에 남은 고기 한 점도 놓치지 마라. 끝까지 핥아 먹어야 돼. 골수까지 뽑아 먹어라.
네. 아, 쪽쪽. 쪽쪽쪽. 그렇군요. 네. 주호민 살살 녹는다라고 신문 있고. 빨대기 이즈 라이프. 아, 뼈 던지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네요. 저희한테 뼈다귀로 던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이 참 그거를 잘 받아요. 예, 네, 그 딱,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튼 괴롭히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주 리빙 포인트라기보단 삶의 진리에 가까운 얘기를 또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엔 여러분의 본격적인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4523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진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게 진상일까요? 물어본다고 뭐라고 물어본다면은 뭐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림은 건물주가 되어 돈 받는 그림 그려주세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싶은 거네요. 이게 돈에 대한 이게 좀 약간 한이 맺힌 거죠. 좀 약간 돈을 벌어야 돼서 이 취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좀 약간 실망을 좀 많이 하셔서 네.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를 대답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얘기 안 해주죠. 너무 많으니까 네. 또 이게 대답해주면 다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대답을 해줬을 때 그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반박을 하면 또 그 네. 다음에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쵸. 어렵죠. 그치. 근데 뭐 요새는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업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알려주는 어떤 선을 지켜야 되긴 하고 뭐 완전히 다 알려주면 그쪽에서도 굉장히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기업이 본 부분이 저 사람이 저게 어떻게 만회가 안 되는 고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또 상처가 되죠. 채팅창에 이런 거 올라왔거든요. 전화해서 안 되면은 청와대 청원하라고. 요즘에 좀 유행이죠? 유행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피디님. 자, 수트다 수트라고 하신 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같이 끊고 네. 자, 시작. 자. 아무튼 그 어차피 물어봐도 인사팀 같은 데서는 포장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 정말 어려운 미묘한 부분은 빼고 큰 틀에서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였으나 뭐 무슨 무슨 이유로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보통 네. 떨어졌을 때 문자로 오는 수준이고요. 진짜 화나요 그거 보면.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네. 더. 저는 이제 그 보통 최종 면접을 보고 그러면 네. 진짜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차까지 와서 합숙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떨어뜨린 거 너무 그리고 또 아나운서들이 합숙하면 서로 친해져요 되게. 예. 그러면 그래놓고는 딱 한 두세 명 남고 나머지 떨어지면 나머지들은 내가 대체 어디서 왜 떨어진 건지 너무 궁금해합니다. 아이고 실망 기대가 점점 쌓였을 텐데 실망도 더 그렇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저희도 제가 최종 면접 들어갔던 때에는 예. 이제 전체적으로 붙을 친구들한테도 단점들을 얘기를 좀 해줍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종 면접까지 온 사람들은 대개는 타사의 다음에는 붙을 가능성도 꽤 높은 친구들이고 되게 그 사소한 그 차이로 그렇죠. 결정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뽑는 TO는 또 정해져 있으니까 떨어지면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예. 근데 붙을 친구들한테도 비슷하게 해줍니다. 어떤 예. 점을 보완해야 예. 되고 왜냐하면 붙을 친구들도 되게 보완할 부분이 많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예. 그 와중에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붙었는데도 우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때는 되게 그 얘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인 줄 알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조언으로 시작을 하면 예. 예. 조언을 얘기하면은 근데 그것도 공평하게 얘기해줘야지 예. 누구한테는 되게 칭찬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좋게 얘기하면 또 나만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톤을 동등하게 가져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죠. 결과 발표가 나는 즉시 그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전에 미리 해주고 네.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해주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나중엔 좋을 것 같다. 채팅창에 막 그 실명이 막 거론되고 있는데 아, 조찔찔이라고. 대표적인 분이신가요? 조정집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압박 면접대였는데 조정식은 압박을 딱히 하지 않았는데 울어서 멘탈에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그때 잠시 했었죠. 본인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주는 압박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본인은 크게 받아요. 장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압박을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왜요? 예? 왜 더? 그냥 저 정도 압박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조정식 아나운서님은 그 못 견딜 것이다 해서. 아니 그쪽은 압박할 생각도 별로 없이 그냥 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왈칵 울어서 걱정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었죠. 비트코인. 아 감성 래퍼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근데 진짜 SBS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SBS 최종 면접에 오면 예. SBS가 보통 제일 먼저 뽑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M 혹은 K 쪽으로 잘 간다. 예.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다 잘 지냅니다. 또. 아. 예. 또 아나운서분들은 또 아나운서분들끼리 또 모임이 또 있나요? 많이 또래들 아름아름 많이 모이죠. 아, 예. 공식적인 모임은 없고요? 공식적인 거는 1년에 한 번씩 크게 전국 아나운서들이 모이는데 그때는 이제 어르신들도 대잔치. 많이 오니까 대잔치는 아니고 농구 대잔치 같이 아, 너무 90년대 영화 아닙니까? 대잔치 아나운서 대상이라서 상주죠. 아, 전 잘 안 갑니다. 근데 막 즐거운 느낌은 아니겠네요. 좀 엄숙한 느낌도 있겠네요. 엄숙한, 좀 아무래도 좀 엄숙하죠. 엄청 선배님들이 막 네. 오시니까. 근데 저는 별로 잘 안 좋아서 잘 안 갑니다. 그런 것도 안 가세요? 네. 그런 건 가셔야죠. 1년에 한 번. 아, 그건 안. 그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안 좋아해도 그 있잖아요 아나운서계 그 위치가 있으신데 네. 그 위치가 의무적으로 가셔야죠 그런 거는 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이제 저녁에 방송을 하니까 시간도 안 되고 이번 연도부터는 나가세요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 끝곡은 조정식의 신청곡입니다 배치기의 눈물 샤워 1부 끝곡 아닌가? 아유, 그래. 한계가, 자, 한계네요. 1부 끝곡은, 1부의 한계. 다시. 자. 1부 끝곡 듣겠습니다. 아, 조정식의 신청곡, 배치기의 눈물 샤워. 조칠칠. 옛날에 두 개, 세 개씩 했던 것 같은데. 해결해 준 거 맞냐고요? 이 정도면 해결해 줬지 뭐. 얘기해 주는데 거의 돌려서 얘기한다. 고민의 그 해결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은 들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나본데 존재를 억지로 떨고 내 뱃속에 타는데 냉정히 날 두고 떠날 만큼 나 형. 아나운서는 특히 이제 조언을 해줘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측량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어서 얘기를 개인적인 의견이란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번엔 내가 평가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지적해 줄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네. 주관적인 게 좀 주관이 심하죠. 방송사마다 어떻게 하는 것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떨어졌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는 게 방송사마다 맞냐 안 맞냐가 그 차이예요. 그 좀 성향이 좀 이렇게. 근데 이제 되게 최종까지 스타일, 네. S 스타일.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떨어지면 너무 허탈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또 막 한 2, 3천 명 카메라 테스트부터 또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숨이 확 막히죠. 이게 그 꼭 그 스포츠 보면은 격투기나 이런 거 보면 무관의 제왕이 꼭 있잖아요. 실력은 좋은데 꼭 그 뭐 뭔가 컨디션이 안 맞거나 뭐 이렇게 운이 안 좋거나 뭐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걸리는 느낌으로 아나운서 그 준비생 그 사이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맞아요. 있어요. 아나운서 있으니까. 실력도 진짜 실력 뛰어나야 되니까 거의 모든 대기업에 네. 최종까지 가는 그 진짜 실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안 돼. 최종을 가는. 그 다른 사람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자기소개에서 다 떨어졌는데 네. 하나도 못해. 지금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최종만 맨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또 보면은 일부러라도 빼줘야 돼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왔는데 올해 또 최종에 오면 네. 물론 이럴 때 있어요. 정말 특이하게 작년엔 진짜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얘가 눈에 들어오지?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최종에 한번 오면 얘 거의 대부분의 그거를 측정했기 때문에 보통은 그 다음에는 1차부터 떨어진 경우들이 많은데 또 최종까지 이게 기계적으로 면접관들이 다 바뀌니까 1차 면접관 또 2차 면접관 뭐 이렇게 다 층층이 막 면접관들이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점수제로는 높게 받아서 또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건 고민을. 잘 이건 되게 고민. 부담 뽑는 쪽에서도 부담이 엄청 심하겠네요. 그리고 뽑히는 쪽도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작년에 씨. 근데 또 시험이 왔는데 지상파 시험이라는 게 막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시험 이걸 넘어갈 순 없고 또 지망생 입장에서 보긴 너 보긴 너 보고 업체가 또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그 막 지상파 방송국이 예전에는 지상파만 아나운서들을 뽑고 1년에 한 번씩 꼭 뽑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채널 시대가 되면서 범 아나운서류가 많아졌죠. 앵커들만 뽑는 채널, 그다음에 스포츠 아나운서만 뽑는 채널, 뭐 진짜 뭐 기상캐스터도 엄청 많아졌고 그래서 이 직군이 좀 양은 늘어났는데 다들 이제 저 지상파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오고 싶어 하니까 저쪽에서 다니다가 넘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101처럼 공개 오디션으로. MBC가 한번 했었죠. 신입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옛날에, 그죠, 옛날에. 정성기 아나운서. 그거를 3, 4 통합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뽑힌 인물은 각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 방송국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딱. 우승한 분한테 선택하라고 해야지. 우리 K-POP 스타. 네, 그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어쨌든 이게 연예인이 아니고 결국은 이 전문직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 쇼 스타일로 뽑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연예인은 지만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나운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신에는 안 맞으니까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뽑는 과정에서 현직 아나운서들이 더 카메라 의식을 하게 돼요. 더 내가 뭐 그럼 친구 대결 그냥 조용히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의 평가를 하면 되는데 이걸 쇼적으로 평가를 쟤는 말이야. 발성이 말이야. 굉장히 좋아. 이러면서 임팩트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자체가 쇼가 돼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100%를 들여서 봐야 되는데 나한테도 에너지를 따로 그렇죠. 빼서 써야 네. 되니까 여기를 네. 집중적으로 보기가 힘든 네. 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평가자로 풀메이크업이라고 나와서 어필을 하는 것이 더 주가 돼버리면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아니, 저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뭐 미디어 오늘도 아,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침투부 그 편집하시는 분 데리고 와서 따로 뽑아서 침투부에 올려야겠어요. 아, 막간 대화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이말년의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고민 하나밖에 못 만나봤었네요. 송호섭님 거 가볼까요? 30대입니다. 제가 6살 때 TV에서 LG 트윈스 경기를 보고 팬이 됐는데요. 어느 날 내가 죽기 전까지 LG 트윈스가 우승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야구를 더 진지하게 보고 선수들이 실책하면 화가 나요. 평온하게 야구 보는 법 없을까요? 그림은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가 우승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한 8, 9년생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네. 그래서 94년 신바람 야구 우승을 보고 지금 30살이 되신 거죠. 6살 때였으니까 계산상 지금은 헛바람이 좀 많이 나시겠는데요. 자, 이거 저번 주에도 있었죠 사연 이 비슷한 사연 응원하던 그 FC 서울이나 네네네. 아스날 답은 FC 서울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모기업이 이제 살짝 관련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같이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쾌감이 두 배겠네요. 절망이 두 배일 수도 있고. 예. LG보다는 FC 서울이 더 전체적으로 예. 최근 히스토리로 보면은 더 잘해 왔죠. 예. FC 서울은 그래도 2000년대 들어서 예. 우승도 해 보고 또 인기 구단으로서 또 강팀으로서 이미지를 가져오다가 최근 몇 년 조금 고생하고 있죠. 네, LG 트윈스가 인기가 되게 많은 구단이잖아요. 네. 이게 서울이라서 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기에는. 이미지가 좀, 예. 옛날부터 약간 세련된 예. 그런 예, 이미지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같은 서울이고 잠실을 써도 두산 베어스는 좀 그러니까요. 우직하고 예. 그런 느낌이었다면. 흙먼지 느낌이라면
흙먼지까지 유니폼에 막 흙먼지 막 이렇게 있고 막 뛰느냐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네. 좀 약간 LG 트윈스 느낌은 막 황족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건 좀 다른데 아, 동의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아 근데 전혀 스포츠를 잘 안 보시는 이말년 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또 그런 분들도 존중합니다. 네. 아, 황족 LG 처음 들어본다고 하신 분들 황족 LG 처음 들어보세요? 예. 예. 어, 황족 정말 다들 황당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잘생긴 선수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김재현 선수도 그렇죠. 김재현, 좌재현 네. 그리고 또 우동주는 이제 두산이었고 옛날부터 좀 인기 끄는 연예인급 인기를 끄는 네. 예, 선수들이 많았죠. 예. 자 아무튼 징크스가 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월드컵에 있던 해는 삼성과 LG 한 팀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다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런 의미 없는 롯데죠. 롯데 경기도 한번 보세요. 롯데 경기도 한번 보시고 LG 트윈스 경기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경기 보시면은 막 너무 화만 나지는 않을 겁니다. 두루두루 보세요. 네. 막 자꾸 자기 팀 것만 보면 엄격 근엄 진지가 돼요. 진짜로. 그렇죠. 다른 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집착이 좀 덜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 그 좀 속된 말로 하는 말이지만 팬질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팬으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야구만 하는 법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구 좋아하는 팀 있지만 축구, 예. 농구, 미식축구까지. 네. 좋아하는 팀들이 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외국 팀까지 보시죠. 그렇죠. MLB까지. 외국 팀까지 하면은 사실 계란을 나눠 담는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처럼 한쪽이 망해도 잘하는 팀이 하나는 있을 것이다. 에, 하나 건져요. 하나. 네, 하나 건져요. 그러면 갑자기 그 뭐야 농구에 갑자기 그 열 올릴 때가 생길 것이고. 그렇죠.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일단 최근 당분간 잘 나갈 것 같기 때문에 네. 농구 NBA 쪽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거 하나 넣어놓으시면 우량주예요. 우량주요. 예. 그리고 뭐 아, 풋볼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좋아하는 분들 없겠죠.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네. 이런 네. 팀들 아. 담아놓으시면 오랫동안 흐뭇하게 계실 수 있고.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러면은 그 미국에 있는 트윈스 한번 보세요. 미국에 미네소타 트윈스. 네. 아 요즘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트윈스도 한번 보시고. 예. 아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시즌 시작하고 미네소타 트윈스 좋아하는 분들 미네소타는 잘한 적이 있나요? 예전인데 예. 요한 산타나라는 투수가 있었던 때가 예. 꽤 괜찮긴 했습니다만 파마머리요? 그쪽은 기본적으로 조금 곱슬이죠. 네. 넘어갈까요? 아 마구마구로 가요. 저기 지금 네 김연경 선수 들어가게 될 배구팀 담아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무조건 우승이죠. 네. 넘어갈까요? 박기섭님. 제 왼쪽 팔뚝엔 MY라는 문신이 있습니다. 제 전여친 이니셜이에요. 지금까지 날이 추워서 긴팔로 가릴 수 있었는데 점점 날이 따뜻해지니 두렵네요. 문신 위에 그림을 그려야 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MY를 뭐라 둘러대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 어쩌죠? 그림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변화된 문신을 뽐내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아 누가 봐도 미영이죠? 미연이나 예. 미윤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김미영 팀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패밀리로 만들자고 교과서 타이틀 고치던 실력으로 예. 패밀리. 패밀리는 뭐 어디에도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가정적인 남자가 될 수 있죠. 마이 웨이로 만들자고 하신 분 있고 마이 웨이 아 추미애냐고 하신 분이 아니 그건 Y가 아니잖아요. 추미애 네 아 마이 맘으로 바꾸자. 마이 맘 아 아 아미 나오네요. 아미 어 아미 아미, 아미 아, 괜찮네요. 육군 네. MMYY로 바꾸자고 회원 가입할 때 나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그거 해줘야 돼요. 취소성 같은 거 이렇게 쫙 그어줘서 진짜 그 자동 네. 그 입력 방지 네네네. 느낌으로. 아 그렇죠. 아 my arm으로 바꾸자고. 내 팔이다. 예. 팔에 있으니까. 아 my arm. 아 누구나 알 수 있는 느낌. 네. 올해는 나의 해. My year. My year.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네요.
아, 방탄 팬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아미로 하자고 이런 분들도 있고. 방탄소년단 그건가요? 뭐가요? 팬클럽이 아미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저기 말 좀 조심해 주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하실 말이 뭔진 모르겠지만 진짜 작명 센스가 좋은데요? 그렇죠. 네. 아 최고예요. 예. 아무튼 아니 근데 방탄소년단은 말이죠. 네. 저도 굉장히 빠졌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70대십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의 어떤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보고 네. 때이신 분이 사실 할머니시잖아요. 예. 분이 굉장히 홍을 올릴 정도로. 어떤 점이 좋다고 하시나요? 어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그렇게 정신없이 잘 추냐? 아. 춤을 추는데 보통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이 계속 잘 추냐? 정신없는 거 싫어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이 계속 잘 추냐? 이런 너무나 정신없게 잘 추기 때문에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근데 뭔가 그 이해가 돼요. 방탄을 보면은. 그렇고 아직 제 거는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자, I, my, me, mine 영어 연습 차원에서 써놓으라고 하신 분인데 느낌 있는 I, my, me, mine 이거는 영문 성문 뭐 이런 데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자, 이 정도면 저희 아이디어 많이 드렸죠? 박기선 님한테. 네, 거기서 골라서 예. 쓰시면 될 것 예. 같네요. 김종수님. 회사에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회장, 팀장님은 머리를 빡빡 미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민머리를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라 한 번만 쓰다듬어 보고 싶거든요. 자연스럽게 팀장님 민머리를 쓰다듬는 방법 없을까요? 그림은 드래곤볼 크리링 민머리를 쓰다듬는 제 모습을 그려주세요. 아, 요거는, 민머리가 아니시더라도 그, 긴 머리를 갑자기 쓰다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아니 팀장님이 긴 머리여도 머리 쓰다듬기 어렵잖아요. 예. 이 왜냐하면은 업무가 편해요. 보니까 잡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편하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시고. 아 일단. 예. 일단 그 일 하시고 취미 생활로 푸시는 게 이런 어떤 그 여유 있고 이런 그 즐거운 감정들은 취미 생활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에 수분 크림 발라드리라는 말도 있고 같이 축구를 해라. 그다음에 네. 세레모니 할 때 머리 쓰다듬어라. 안 그 돼요. 축구하고 흥분된 그 상태여도 쓰다듬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유럽 스타일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유럽 스타일은 위아래 없이. 여기는 한국 스타일이잖아요. 축구하다가 이제 막 그러니까 축구는 네. 또 그런 유럽 감성이 네. 또 그라운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 지단처럼 박치기 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머리에 파리가! 이러면서 때리라고 하실 수 있고. 넘어가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하다, 이거. 뭘? 드러내야 되나요? 아, 나도 탈모기가 있어가지고 남의 일 같지 않아가지고. 아, 이분은 물론 빡빡 미신 거지만. 예. 패션으로. 박치기 해버리면 어떡하죠? 바로 나오네. 근데? 박치기 머리에 파리. 머리. 쓰다듬으면 쓰다듬으면 라운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현아의 빨개요. 아 애타는 마음으로 할게요. 소리예요? 네? 애타는 마음 이북슈트 있는 거 네. 다시 있기 때문에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울랄라 세션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 배성재 10 토요일 방송 이말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민을 그래도 벌써 쭉쭉 갔어요. 예. 네. 다섯 번째 고민 7511님 거 볼까요? 야근이 많은 직장인입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한 번에 가서 50분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퇴근할 땐 피곤해서 졸면서 가기 일쑤인데요. 말년이 형 수업시간에 많이 잤을 것 같은데 앉아서 가장 편하게 자는 자세 좀 알려주세요. 그림은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며 꿀잠 자는 그림 그려주세요. 50분이나 가시면은 확실히 그
앉아서 가실 때 잘 주무셔야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키로 푸셔야 돼요. 일단 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축복이네요. 네, 맞아요. 보통은 50분 서서 가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리고 어중간하게 먼 거리는 더 먼 거리에게 뺏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주 멋인가 봐요. 뭐 일단은 앉아서 주로 갈 수 있는 환경인 것에 축하를 드리고요. 네. 목베개 준비하라는 분 있고 이말년 만화 잠은행 보고 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앉았어요. 그 수업 시간에는 지하철에 앉아서 자는 거랑은 그 자세 자체가 다르잖아요. 책상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목베개를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되나요? 너무 본격적인가요? 좀 보기 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끝자리에 앉으면 자기 좋지 않나요? 머리가 딱 닿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중간 자리에 앉으면 네. 양쪽에 사람이 있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뒤에 그 창문이 너무 뒤에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졸다가 한번 꽝 하고 찍죠. 네. 뒤로. 예. 네. 그래서 아니면 옆에 찍어요. 머리를. 예, 그건 되게 미안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뒤에다가 뭐 아예 저는 뒤에 깊숙이 대고 처음부터 유리창에 대고 자긴 합니다만. 채팅창에는 지금 안 자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그 자랑하냐고 화가 나셨는데 어떤 글자를 봐도 네. 어떤 문장을 봐도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 자유자재로. 요즘 이제 요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조그만 잘못을 해도 사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네. 저도 제가 몰랐던 거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목깁스 사서 쓰라고 하신 분 있고 책상을 들고 다니면서 엎드려 자라고 하신 분 있고 30리터 백팩 안고 자면 꿀잠. 아, 그렇죠. 뭘 이렇게 가방 큰 거를 안고 얼굴 기대고 자면 그거 자체가 편합니다. 그리고 그걸 메고 그 타면은 막 붕붕 휘두르면서 네. 공간 확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지? 만원 지하철일 때는 네. 백팩 메는 것도 좀 민폐더라고요. 이 더플백 같은 거 들고 타면 딱 좋습니다. 네. 앞으로 해서 이렇게 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짐을. 그 자대 배치 받을 때 보통 앞으로 메죠. 네. 네. 옆 사람에게 어깨 허락받고 렌트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서로 같이 이렇게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서로. 서로에게가 서로. 저희 같이 기대시죠 이렇게. 네. 아. 그러면서 명언 날리는 거예요. 뭐야? 사람이니 왜 사람인지 아세요? 서로 기대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귀딱지 않도록 들은 얘기예요. 사람이니 왜 사람이냐. 서로 기대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아, 저는 사람인 자체가 이게 짝대기 하나를 사람 하나로 봐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게 그냥 아 다리로 알았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더 설득력이 있긴 하죠, 모양새가.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인으로 같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는 게. 네. 수면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사람이 다리만 있냐고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저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네. 아, 불화자가 훨씬 더 사람인보다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불같이 그죠? 화를 아니, 내는 게 팔이, 사람이죠. 팔 같은 게 하나씩 있으니까. 네, 이게 더 사람 같네요. 그리고 그 나무 목자가 더 사람 같은 느낌도 있었고. 큰 대자도 있고. 큰 대자도 있고. 너무 아파요. 태자. 너무 천자문에 맨 앞에 나오는 거 가지고 저희가 수준을 아 네. 개견자가 더 비슷하지 않냐고 있고. 아 팔 분리되는데 무슨 불화자가 사람이냐고 하신 분 있고. 넘어갈까요? 예, 예, 넘어가시죠. 이정길님. 연기자분 아닌가요? 아, 하얀 거탑의 이주환 과장. 이주환 과장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진짜 인간적이에요. 하얀 거탑을 보셨나요? 그거는 봤어요. 저랑은 진짜 한 번. 저랑 하얀 거탑 공감대가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둥둥, 뚜루둥. 둥둥, 뚜루둥.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인대학병원 외과에 남고 싶지 않아? 야, 이 이정길 그 배우님의 그 이주환 과장님이 네. 마지막에 그 수술해 주실 때, 아, 그게 참 뭔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찡하게 만드는. 굉장히 그 격조 높고 영국 신사 같은 느낌인데 또
그 자기 바로 후계자에겐 물려주기 싫은 그 심리를 표현하면서 네. 아, 막 그 공감이 다 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찌질거리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죠. 기득권 세대의 그걸 상징함과 동시에 이해도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제자가 또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죠. 사연 얘기하자는데요. 예. 자 어쨌든 이정일님 그분은 아닌 것 같고요. 33이래요 일단. 33입니다. 네. 누나들은 시집가고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 슬슬 독립 생각이 들어요.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만 같이 살자니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요. 어머님은 맥시멈 라이프를 좋아하고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만약 성재형이 독립을 추천하신다면 성재형은 왜 독립을 안 하는지 궁금해요. 그림은 독립해서 여자친구랑 치맥하며 월드컵 보는 그림 그려주세요. 뭔 말이죠? 성재형이 독립을 추천하시면 성재형은 문장이 비문이네요. 아무튼 독립을 추천한다면 어떤 라이프를 원하는 건지 궁금한 것 같고요. 맥시멈 라이프가 막 다 꾸려놓고 사는 게 맥시멈 라이프인가요? 그렇죠. 이거저거 다 있고 네. 미니멀 라이프는 막 어지간한 가구는 다 없애버리고 예. 딱 필요한 것만 침대, 네. 책상, 네. 의자, 끝!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침대랑 소파도 뭐 변형되는 거 하나로 다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최소한도로 이렇게 놓는 그렇죠. 그리고 집에다가 막 음식재료 막 이것저것 다 구비해 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다가 데워 먹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깔끔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요? 이발년 씨는 근데 애기도 있고 또 아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성향 자체는 미니멀 라이프인데 이게 제가 막 이걸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귀찮아서 안 사다 보니까 미니멀이 되죠. 아 그래요? 네. 배디님은 미니멀이죠? 저는 미니멀이긴 한데 네. 그 이상한 데에 조금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커피잔. 네. 그 다음에 의자. 아. 그 다음에 스탠드. 예. 요 세 개는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그래도 개수를 막 많이 채우고 개수를 많이 그냥... 써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집에 보면은 집 크기에 비해서 스탠드가 엄청 많아요. 특히 그 스탠드는 그 똑딱이 스위치로 하는 게 있지만. 예. 저는 그 체인형 있죠. 좀 아날로그식. 예. 덜컥 하고 끄 켜는 거. 그게 별로 없어요. 그, 전, 그, 뭐지? 방에 네. 메추리알 달려있잖아요. 그 그런 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메추리알로 끄고 그 키고. 전체 방 전등 말고 네. 스탠드 스탠드를 이게 당겨서 네. 체인 풀 체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네. 화장실 그 체인 말고요. 네. 네. 옛날 화장실 물레리는 체인 말고 아, 네. 위에 그 고무 그 네네네. 빨간색으로 된 그 있죠 물 담아놓는 통 그건 좀 세게 당겨야 되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탁탁해서 끄고 키는 스탠드를 보면 네. 일단 사고 싶어져요. 아~ 왜냐면 그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예. 대부분 버튼식입니다. 예. 그거랑 그냥 예쁜 커피잔. 아~ 그거랑 의자. 굉장히 편해 보이는 거. 그럼 많이 사 놓으시면 쓰지도 않는데 그냥 이뻐서 사시는 거예요? 네. 커피잔이랑 스탠드는 또 가격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만만하니까 예. 집에 엄청 쟁여놔요. 아~ 집에 스탠드가 엄청 많아요. 무슨 저기 그 백악관 같아요. 대학 같은 데 가면은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은 눈이 예. 우리랑 달라가지고 막 이런 전등을 많이 켜놓으면 눈이 시려서 예. 스탠드만 많이 켜놓는다 그러잖아요. 아, 예. 저는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규어 수집하거나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의자는 비싸서 못 사고. 근데 그거는 뭐 취미의 영역이니까 그거 말고는 뭐 조금만 들으시는 게 더 그렇죠. 사연 가자고 하십니다. 사연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아 정길님 아 정길님 미니멀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독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닌가요? 독립 일단 뭐 할지 말지 독립은 하셔야 돼요. 언젠가 하셔야 되고 33이시니까 독립을 하면은 또 색다른 뭐 그런 게 생기잖아요. 뭐가요?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생각이 그 평소에 체험했던 게 아니고 다른 그 생활 방식대로 사니까 네. 새로운 일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독립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랑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시고. 네.
저희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이 네. 독립한다 그러면 불안해요 일단. 아. 네, 아무리 뭐 돈 잘 벌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삶을 구질구질하게 할 것 같은 걱정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더군다나 결혼해서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산다 그러면 아유 이러면서 와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독립시켜놓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딱 가보면은 그냥 막 털이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이 예. 그냥 그렇죠. 뭔지 아시죠? 어머, 예. 어머니가 하아 이거 좀 치우고 살으라고. 예. 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끔 오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유도 생기고 동시에 월세도 생긴다고 하신 분 있고 독립을 해봐야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고 일단 해보라고 추천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자가발전을 해봐야 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본적인 빌드업을 해주고 계셨구나. 그렇죠.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골만 넣었었구나. 골만 넣었었구나. 예, 빌드업하고 수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커요. 근데 네. 진짜 진짜 큽니다. 자, 군대만 가도 아는데 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거기 또 부대 끼면서 사는 거라서 또 달라요. 그리고 군대 나와서 한 6개월 지나면 다 까먹어요. 독립 말만 들어도 신내 갔다 오른다. 100% 실패한다라고. 아, 실패해보신 분이죠? 이 얘기 하신 분은? 저분 많이 빠져보신 분이에요. 뭐가? 머리털이요. 아, 머리털. 네. 자, 아, 군대는 보급이라도 있잖아라고 하시는 분. 그쵸. 군대는 그쵸. 일단 취사병이 밥을 해주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시간상, 오늘의 그림, 어떤 분께 선물하겠습니까?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변화된 문신을 뽐내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요거 하겠습니다. 아, 마이? 마이, 마이, 아이, 마이, 미, 마인. 요거 있었죠. 마이 arm. 마이 arm. 부탁드리죠. 주세요.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역시 고랩은 장비를 따지지 않네요. 네임펜으로도 그냥 쓱싹쓱싹 되네요. 장비랑 상관없이 꾸준히 그죠. 뭐라고? 행복하세요도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아 아까 하는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죠? 어쩌라고요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정신줄 놓고 이렇게. 저랩 같은 고랩. 오늘 신만희 작가가 아이패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만현 작가가 손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 나도 아이패드 사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가 너무 실망스러워. 키보드가 안 돼. 정품 키보드가 안 스마트 키보드가 안 되고 저기 로지텍 키보드를 사래. 펜만 되고 함정이 딱 하나 있고 SE2가 안 나와서
야, 다 했습니다. 피카소 같은. 잘 그렸죠? 갈게요. 이말년의 힐링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마이를 하나 더 그려서 마이마이. 예. 생각이 안 났어요. 뭐를 그려야 될지. 네. 까먹어. I, me, my, mine. 그거였나요? 네. 마이마이로 했습니다. 마이마이. 이게 그... 카세트야 미니 컴포넌트야? 카세트야 미니 컴포넌트야? 뜨든. 자. 그림 잘 그렸어요, 근데. 잘 그렸죠. 네. 이 사람 자체가 근데 전 여친 이니셜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몸짱이고 마이마이 느낌으로 이 머리도 그 옛날 그 머리로 했어요. 좀 언타이틀 머리. 아, 더듬이도 이렇게. 그러네요. 사각턱이고 더듬이도 이렇게 그리고 이 정도면 미영미영이냐고 전 여친 이름 두 번 생긴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에게는 카세트인지 미니 컴포넌트인지 못 맞추게 하는 거. 옷돌이버스 되는 걸로. 여기 그 허리띠도 아 길게 네. 길게 늘어뜨리는 거. 협띠라고 하죠. 협띠. 네, 협대. 네, 미영미애라고 하신 분 있고 나의 당대표님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말년의 힐링툰은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협대인데 보통 옛날에 협띠라고 많이 했죠. 허리띠와 협대를 합쳐서 협띠. 네. 그리고 이거 왜 보게 돼요? 이거 뭐야? 지출이 너무 많은데요? 광고. 안녕하세요. 노래? 4월 21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보여주시죠. 뭐야? 사진 찍어봤어. 사진 찍을까요? 응. 두 분 셀카 찍을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다정해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목동에 오신 지 벌써 한 6시간 된 거죠? 티셔츠 하고로 네, 찍어 주세요.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이거 후에 있어요. 네? 티셔츠라니? 저거 하드라 같아. 아, 하드라. 그래. 하드라. 아, 맞아, 이거. 이거 해야지. 아. 아니, 좀 작은 느낌이. 아니, 크다니까? 아, 크네. 어깨는 맞아요, 어깨는. 아, 아니, 아 M이라 그러셨지? L이라 그러셨지? 하드라 카페 기본적인 그 디자인. 그러니까 노란색이잖아 원래 이게 로고가. 모르나? 대박. 우와. 뭐가? 이거 어플 있거든요. 완전 신기한 기능인데요. 왜? 이렇게 해서. 스캔 이 기능이 있어요? 스캐너요. 아 이거 아이폰도 있어요? 봐봐 아이폰도 있어. 다시 보여줘봐. 스캔 검색하면 돼. 하고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제 손가락이 그냥 대충 찍었는데 오 신기하다. 앞으로 저걸로 해야겠네. 사진도 돼? 사진도 돼? 사진 모르겠어. 다 돼요. 글씨만 다 돼요? 사진이 된다고? 방금 사진이 돼? 사진은 되면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 보통 막 신분증 찍어 보내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사람도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되게 편하겠네. 우리 작가님이랑 이거 사진 찍고 저 팬클럽처럼 뒤에다가 뒤에 서서 오빠가 찍어줘요. 네, 오늘 생방송 했습니다. 사근이 아프냐? 영수 선물.
어. 티 안 보여 잘. 우이. 팬클럽 같진 않은데? 뭔가 그냥 그냥 핫해야 돼. 그냥 같이 다니는 스태프들 같은데? 힙하게 눈 감고 지낼까? 이민씨 스터즈 아닌가요? 어! 오늘 그 영국에 사온 머플러랑 선물들 쩍쩍 풀 테니까요. 생방 때 많이 참여해주세요. 선물해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걸그룹 능력자 해? 아... 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꼴뱅이 실탄 뭐야? 그럴까? 네.